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2024 프리즈 로스앤젤레스 영상에 이어 오늘은 프리즈 임팩트상을 받은 작가와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작가의 작품, 그리고 미술시장을 선도하는 메이저 갤러리들의 출품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좋은 작품들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2024 프리즈 로스앤젤레스 임팩트 프라이즈에 선정된 게리 타일러입니다. 프리즈 임팩트라는 이 상은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게리 타일러는 사회의 정의와 불의, 인종차별, 평등, 그리고 치유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상금은 $25,000이고요. 단독으로 마련된 임팩트 프라이즈 솔로전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모두 손으로 한땀 한땀 바느질하여 만든 퀼트 작품이었습니다. 게리 타일러라는 작가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 저도 알게 된 작가입니다. 쉽게 위키피디아를 검색하시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생애의 작품 세계, 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와 정보량이 엄청납니다. 그는 억울하게 42년 수감 생활을 한 피해자인데요. 사건 경위를 요약하자면 게리 타일러가 16세였던 1974년 10월 7일 루지애나 데스트레안 교구에서 흑인과 백인이 학교에 함께 다니게 되는 통합에 잔뜩 화가 난 백인 학생들이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인 학생들은 인종차별 철폐에 저항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때였고 그 학교의 흑인 학생들은 상습적으로 백인 학생들로부터 시달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타일러는 흑인 학생들만 타는 스쿨버스에 타고 있었는데요. 집결한 백인 학생들은 버스를 공격했고 누군가 외부에서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13세 백인 학생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타일러가 백인 학생 한 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다른 학생을 상해 입혔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타일러는 경찰들로부터 구타당하면서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자백을 거부하자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짜 증인을 세웠고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불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을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타일러는 17세의 나이로 최연소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게리 타일러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 루지애나 앙골라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42년을 복역했으며 2016년에 석방되었습니다. 42년이란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인데요. 인권단체에서 그를 석방하라는 요구도 많았지만 결국 타일러는 살인죄가 적용된 21년 판결에서 이미 두 배의 형량을 살고 난 후 석방되었습니다. 타일러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의 경험, 사형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 저하상 등 개인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퀼트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는 이 작업을 하면서 소명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한땀 한땀 타일러 작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가와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혹시 회화 작품도 그린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요. 그림을 그린 적은 한 번도 없고 40여 년 동안 오직 퀼트 작업만 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림은 혼자만 보려고 비밀리에 그린다는 농담을 했는데요. 붓이 아닌 천으로도 캔버스처럼 섬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그는 방문객마다 친절하게 환대해 주었고 유쾌하고 밝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게리 타일러는 상흔을 예술로 승화시켜 치유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는데요. 말은 쉽지만 결코 그 상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프리즈를 돌면서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헤르난 바스의 회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빅토리아 미로 갤러리에서 선보인 헤르난 바스의 최신작들은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그는 캔버스 안에 내러티브가 담긴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예술, 문학, 시,
종교적 신화의 낭만적이고 퇴폐적인 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전과 현대를 잇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일까요? 바에서 혼자 압생트를 마시는 댄디한 남자의 공허한 표정, 캔버스를 넘어 멀리 응시하는 시선, 잔에 따른 압생트처럼 초록으로 물든 눈동자는 비현실적이면서도 몽롱한 감상을 탁월하게 전달하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보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연출된 인위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녹색 요정, 녹색의 악마라고 불리는 압생트는 향이 강하고 45도에서 80도에 달하는 매우 독한 술입니다. 압생트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여 1905년에서 1910년 사이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판매 금지하였습니다. 프랑스는 1915년부터 판매 금지되었던 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해금되어 순화시킨 버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헤르난베스는 압생트를 예술가의 뮤즈로 표현한 것일까요? 마네, 드가, 피카소, 라파엘리, 고흐도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값싼 술인 압생트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녹색의 시간이라 하여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식전주로 마시는 시간이 있을 정도로 널리 대중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술로 지칭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압생트 중독이었던 고흐가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한편 대문호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압생트와 샴페인을 섞어 칵테일을 만든 다음 오후의 죽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일화도 있습니다. 압생트는 위대한 예술가들이 일상에서 즐겼던 술인데요. 헤르난바스가 연작으로 그린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은 작가가 위대한 예술가들을 오마주하는 방식으로 느껴집니다. 예술로 연결된 과거의 유산을 현재로 가져와 재현하는 것으로 비쳤는데요. 그리고 내면의 저하상으로 반영된 경험과 일상이 결합되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에 만나는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은 퇴폐적이고 우울한 것보다는 인생을 파괴시키는 이미지보다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인플루언서의 사진처럼 세련되고 쿨해 보입니다. 바의 인테리어의 분위기, 압생트를 마시는 전용장과 스푼 등 세부적인 묘사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다음은 뱀파이어의 142번째 생일이라는 독특한 컨셉의 작품입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한 채 생일을 맞는 뱀파이어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헤르난 바스는 어릴 적부터 외계인, 유령 사냥꾼, 뱀파이어 등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에 끌렸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로버트 프로스트 등의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젊은 미남자들은 아름답고 몽환적인 유토피아적인 배경과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잠긴 듯한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분위기에 중성적인 미남자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성애를 나타낸다는 비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르난 바스는 1978년 마이애미 출신으로 뉴월드 스쿨 오브 아츠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마이애미를 기반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그는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매우 인기 있는 작가로 성공했습니다. 현재 헤르난 바스의 개인전이 컨셉츄얼리스트라는 주제로 미국 마이애미 The Bass Museum of Art에서 2024년 5월 5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스페이스 K, 그리고 스페인, 독일, 미국, 뉴욕 등 개인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헤르난 바스의 작품은 MoMA,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Brooklyn Museum of Art, Detroit Institute of Arts, MoCA Los Angeles, SF MoMA, MFA Houston, Rubel Family Collection 등 주요 미술관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르난 바스의 작품은 계속 상승 중이고 콜렉터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의 작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미술 시장을 선도하는 메이저 갤러리들과 프리즈에서 좋았던 작품들을 하이라이트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라며 저는 마지막 타임라인에 다음 영상에 대한 안내와 함께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4 프리즈 로스앤젤레스 출품작들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 미술 시장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트 뮤지엄 락마와 해머 미술관 두 곳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미국에서 조명한 한국 작가들의 전시를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람객들이 한국 작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대한 이야기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프리즈 1부, 2부 영상을 준비하면서 팩트체크와 자료조사를 포함해 분류하고 정리하느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제작 과정을 다 혼자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지만 매주 새로운 작품들을 감상하시면서 찐 구독자의 마음으로 오래오래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채널을 사랑합니다. 또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